제이와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한번 맡겨볼 거예요. 우리 옛 속담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 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믿을 수가 없는 불신의 상황에 자주 쓰이는 말인데 실제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고양이가 그 맡긴 생선을 잘 온전히 가지고 있어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된 생선은 일단 제이를 닮은 고등어 인형과 그리고 이번에 케이크페어가 가지고 구매를 해온 동결건조 빙어예요. 실제 생선이고 냄새가 굉장히 비린내가 많이 납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저 고양이에게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오래기 생선 잘 맡겨줄 수 있지? 먼저 우리 고등어, 제이를 닮은 고등어 인형을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잘 맡겨주세요. 온전하게 잘 맡겨주세요. 큰 거 한번 해주시고. 아이고 귀여워, 저 인형 팔로 나온 사람 같아. 아가, 여기 한번 보시죠. 옳지. 인형 사세요. 고등어 인형 사세요. 하나에 9,000원입니다 구독자 특가 할증 20% 갑니다. 고등어랑 같은 방향을 보고 있네.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자, 아무튼 이 상태로 얘를 잠시 관찰하도록 할게요. 얼마나 잘 맡겨주는지. 그럼 저는 잠시. 잘 맡겨주고 있지? 아직도 그러고 있었어? 고양이가 생선을 굉장히 잘 맡겨줬고요. 상태 굉장히 온전하고 어쩜 이렇게 잘 맡아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잘 맡아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인형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한번 진짜 생선으로 이번에는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결건조 빙어 진짜 생선입니다. 이거는 비린내 장난 아니에요. 이거는 제이가 뜯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이한테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 냄새 한번 맡고 일단 큰카. 아이고 냄새나. 자, 이것다가 잘 맡겨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온전해야 돼. 알았지? 자, 그럼 애기한테 맡기고 저는 잠시 또 볼일을 보러 갔다 올게요. 우리 아들이 생선 잘 맡아줬나? 한번 볼까? 아이고 세상에, 아주 잘 맡아줬네요 애기가. 여러분, 생선이 이렇게 온전하게 있습니다. 우리 제이가 아주 잘 맡겨줬어요. 아이고 이뻐 내 새끼. 아이고 이뻐, 착하기도 해라. 우리 기가 아주 사명감 있는 고양이에요. 우리 기 잘했으니까 선물 줘야 되겠다, 그쵸? 제이가 제일 좋아하는 비타캐스틱으로 보상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따서. 아이고, 우리 생선 잘 맡겨준 고양이한테 상 줘야 되겠네. 아이고 맛있겠다. 아이고 일로 온다. 일로 오세요. 아이고 이뻐 내 새끼. 먹자. 옳지.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이뻐. 말을 잘 들으니까 이렇게 깎아도 좋지, 그치? 아이고 이뻐. 아이고 세상에, 숨도 안 쉬고 먹네 애기가. 우리 애기 고마워, 잘 맡겨줘서. 앞으로도 이렇게 말 이쁘게 잘 듣자. 아이고 이뻐, 사랑해 아가.